안녕하세요. 컵사 기다린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333 스태킹 하는 방법과 자주 발생하는 규칙 위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33 스태킹은 12개의 컵 중에서 9개의 컵만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 3개 그리고 양쪽에 3개씩의 컵을 놓습니다. 타이머를 누른 상태에서 양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손 왼손 쌓아둡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세 번째에도 오른손 왼손 이렇게 업 스태킹을 합니다. 내릴 때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왼손 그리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타이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업 스태킹을 합니다. 내릴 때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마지막에는 양손으로 내려도 되고 한 손으로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왼손은 타이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 타이머를 누르시면 됩니다. 쌓을 때와 내릴 때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쌓을 때는 오른손 왼손 완전히 손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행을 할 때도 오른손 왼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다음을 진행을 하면 규칙 위반입니다. 이걸 양손 동시 사용 규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손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쌓아둡니다. 내릴 때는 조금 다릅니다. 오른손 왼손 내립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잡았습니다. 완전히 포개지 않아도 잡기만 하면 양손이 닿으면 그 다음 세 번째 손을 세 번째 컵을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릴 때는 양손이 닿으면 다음을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발생하는 규칙 위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두 번째 컵을 쌓을 때 떨어졌습니다. 티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세 번째 진행했던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돌려놓을 때도 손을 떼어야 됩니다. 돌려놓고 두 번째 떨어진 컵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행을 하면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손 쫙 진행을 했습니다. 반드시 뒤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려서 원래대로 포개면 됩니다. 두 번째에도 포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면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무조건 뒤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333 스태킹 할 때 자주 발생하는 규칙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63 스태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